하시고요. 네, 하시면 돼요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박수 한 번만.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기자입니다. 테마사, 테마의식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. 테마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좀 되게 접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테마의식은 행위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참 무당들이 진짜 퇴마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는 않고요. 아니 뭐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뭐 칼로 막 휘두르고 좁쌀을 던지고 소금 뿌리고 불로 돌린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귀신이 안 갈까요? 이래서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말을.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게 가겠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앙금을 가지고 나중에 몇 배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좁게 달려서 먹이고 입히고 달려서 그 원인을 알고 한을 풀고 넋을 달래는 거지. 나중에 또 안 올까요? 또 와요. 좋게 보내드려야 돼요. 아, 그럼요. 좋게 보내드려야죠. 이분들은 뭐 땜시 왔는지를 이유를 모르잖아. 그죠? 뭐 땜시 온지를 모르는데 이유를 알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. 달래서. 애들 같은 경우에도 야! 너 이렇게 하지 마. 너 한 대 맞을래? 다음에 안 할까요? 더해요 애들이. 그럴수록 달려가서 한도 풀고 넋도 달려주고 좋게 좋게 해서 확실한 원인을 알고 나서 그런 의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무작정 뭐 퇴마. 저 개인적으로 저도 무당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퇴마 의식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.